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전일 장이 안 좋았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눈에 띄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10월달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은 실적 모멘텀과 유럽 종양학계 ESMO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말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업체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종양학회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면서 일반 초록 공개는 10월 16일 오전 12시 5분 그리고 후기 초록 공개는 19일 오전 12시 5분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종양학회로 불리는 ESMO 같은 경우는 유럽 종양학회 다수의 국내 기업 파이프라인이 임상 결과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도가 높을 발표는 유한양의 오스코텍의 레이저 진입이고요. 아미반탄압 경용 임상 3상 마리포사의 결과입니다. 이번 결과를 통해서 레이저 진입과 아미반탄압 관련된 병행 요법이 티그리소 단독 요법 대비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지 확인될 자리인데요. 상당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르노이의 임상 1상 결과 또한 최초로 공개될 예정인데 결국은 유효성과 내약성 그리고 뇌 전입 반응률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보르노이의 약물 설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첫 결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유한양행이나 HK이노엔 그리고 한미약품 그리고 GI이노베이션 그리고 보르노이 오스코텍 IBL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관련된 부분에서 초록을 공개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관심 종목으로서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일도 좀 이슈가 됐습니다만 역시 이제 유한양행이 이번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포사 3상 성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임상 1차 평가 지표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봐야 될 것은 마리포사 3상 내 단독요법 간의 데이터 비교인데요. 결국은 마리포사에는 병용 외에도 레이저 진입 단독요법 실행군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이슈가 데이터가 나올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국 출시 시점인데요. 지난 9월 6일 마리포사 2 3상 티그리소 내성과 이번 마리포사 3상까지 모두 1차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 FDA 바로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3분기 정도에 미국 승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유한화학의 증설입니다. 아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유한화학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얀센의 글로벌 레이저 진입 위탁 생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 선언되는 프리포워드 의약품 등재 여부인데요. 이번 마리포사 3상을 통해서 리브리반트와 레이저 진입 병용요법이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개선됨을 증명했기 때문에 NCCN 가이드라인에서 해당 병용이 선호되는 의약품으로 등재되는 것도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선호되는 의약품으로 등재가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대응은 ADC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유한양행이 10월 달에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마리포사 임상 3상 1차 평가 지표 성공과 관련해서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었습니다.